얘는 불편하려나? 얘가 이쁜데? 또 슬리퍼도 이쁜 거 사고 싶어. 수업 때 그냥 씻고 다닐 거 하나 하려고. 아우 괜찮네. 근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? 욕실만? 네. 욕실 같대요? 욕실 같다고요? 욕실 같다고요? 욕실 같긴 해. 욕실에서 쉬면 되지. 호텔방에는 욕실이 보통 있잖아요. 욕실에서 쉬는 거 욕실. 욕실아 살래? 너 욕실에서 쉬는 거. 스몰 좋은데 스몰 여기가 너무 끼지 않나요? 이 상체 느낌. 자, 마지막 자, 스몰 한번 마지막 해볼게요. 스몰 한번. 스몰 아니야? 이거 미디움이에요. 아 이게 미디움이야? 이게 너무 굵잖아. 어? 이렇게 보면 나는 이게 더 그래요? 이거 거의 무대인데? 이게 있어요. 아까 라지 먹었던 거 있어요. 미디움이 아니었어요. 미디움이 아까 라지 너무 컸던 것 같고. 아까랑 다른 정도는 괜찮죠? 미디움 정도 끼는 건 괜찮아. 이걸로 가시죠. 이걸로 할게요. 네. 미디움으로. 스몰? 뭐야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괜찮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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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껴서 그렇지. 기침만 안 나면 돼. 괜찮아. 뭐 어떻게 되겠죠 또. 리허설 다 하는데. 리허설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. 모르겠어요. 제가 오늘 컨디션에 이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깊이 빠져 죽더라도 이 노래를 멋있게 불러볼 거예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저는 이 곡을 못 불렀을 거예요.
그리고 제 몸이 닿는 순간까지 이렇게 또 열심히 공연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아쉬운 감정이 좀 더 크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또 올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오늘 사실 제 불찰이죠.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감기가 들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하면서 오늘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더 와주셔서 또 재밌는 시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공연 끝까지 함께 재밌게 같이 즐겨주신 무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저 진짜 날씨 있다니까. 봐봐요, 먹구름 있다가 날 괜찮아요. 먹구름이 있었어요. 좋아했어요. 저 날씨운이 진짜 좋아요. 날씨운 좀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 되게 친한 형이 있었는데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아팠어요. 한국 들어오면 안 아파. 약간 액땜을 막는 그 사주가 있을 수도 있는지 몰라요. 있을 수도? 뭐 뭔가 운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전 그런 운이 좀 좋아요. 전 운이 좋다고 믿고 살아요. 운이 좋아요. 노홍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네요.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다. 운이 좋아서 운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진다. 전 운이 좋아요. 가위바위보. 오. 이거는 근데 운에 눌려가지고 믿으니까 된 거예요. 자, 가위바위보. 오, 좀 됐잖아. 가위바위보. 오. 약간 슬로우셔서로 보였는데 운이랑 따로 믿으니까 그쵸. 오! 운이 좋아요. 그래요. 저 구름 위에 있어야 돼. 손오공이네. 마치 된 것 같아 손오공. 날씨 좀 에어컨 되고 방 안에 있으면서 시원하고 네, 졌어요. 근데 내가 민준이 이겼어. 아 진짜? 제가 친 거예요. 잤어 좀? 많이 잤어요? 12시간 잤어요. 어 잘했어. 네, 잘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기분이 지금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공연 저도 재밌게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들도 내일 후회하지 않게 다 에너지 쏟고 가셔야 돼요. 아셨죠? I won't let you guys regret today's performance. 여운이 아픔에 눈물이 차오를 때 내 작은 문을 닫은 채 But I know when I feel like it in the dark 내 맘은 어째서 더 밝게 빈 여기 이곳은 다시 꽃이 펴서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닐라도 무사히 끝났습니다. 사실 컨디션이 아직 회복이 좀 안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팬분들이 많이 같이 무대를 채워주셔가지고 모자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 물론 다 다시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볼 거지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꼭 다시 와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좋은 무대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너무 뜨거운 환호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오늘 힘이 돼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사랑합니다. 안녕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